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 길을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미즈노 남부쿠 저 절제의 성공학 중.